자, 그럼 이제 노철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노철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에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 7호선 건대입구역을 도보 7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을 자랑합니다. 부동산에서 교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점 말고도 또 다른 교통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의 어린이대공원역과 건대입구역, 그리고 군자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동부간선 및 간병공로가 인접해 쾌속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백화점,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 쇼핑과 문화, 의료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화양동의 오피스텔은 총 대지 면적 약 765평에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20층까지 총 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1, 2층은 총 46실의 상가가 들어오며 오피스텔은 총 491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화양동 오피스텔 최초로 카쉐어링 서비스, 광폭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잘 마련돼 있고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 루프탑 가든, 그리고 조식 서비스까지 기존 오피스텔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진구 오피스텔 최초로 일부 호실에 테라스를 시공했으며 전 호실 층고 4.2m 복층 설계로 확 트인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구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피스텔의 주력 상품인 A타입으로 467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군 건설사 시공답게 자재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에어컨, 건조 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두 1군 브랜드로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층고가 4.2m로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복층 설계로 1인은 물론 2인까지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화장실 또한 1군 브랜드로 넉넉한 샤워 부스와 인조 대리석 마감재로 주변 오피스텔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공실률일 텐데요. 오피스텔 인근에는 세종대와 건대 학세권 수요 4만 명, 성수 IT밸리 수요 10만 명, 강남구청 인근 수요 10만 명, 잠실 수요 7만 명으로 약 32만의 수요가 있으며 내년 6월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어 더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주민의 힐링 라이프를 위한 곳, 광진구 화양동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칙칙한 제 목소리만 나오다가 낙낙한 목소리가 섞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오피스텔 투자 가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딱 걸맞은 오피스텔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개요 정보부터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남 접근성이 용이한 7호선에서 7호선 어린이대공원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6.88제곱미터, 복층 면적은 7.36제곱미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7.3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인데 오피스텔은 3층부터 20층까지 공급이 되고 구조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준공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7호선 어린이 대곡원역에서 1분 거리랍니다. 정말로 많이 가깝죠. 여기에 지금 20층까지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내부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좀 살펴볼게요. 자,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건물 특징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특이한 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에 설명돼 있다시피 상가와 오피스텔이 동시에 동시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 복층형 오피스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5평, 복층이 2.2평, 그래서 7.3평 정도 되고요. 전체 객실 수가 491실이니까 이 인근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가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쾌적성을 담보하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하는데 전체 공개공지가 한 100평 정도의 면적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라면은 건물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어떤 조경시설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100평 정도가 상당히 쾌적성을 담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혼자 살더라도 우리가 이제 층고가 높을수록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오피스텔이 한 4제곱미터 정도, 4미터 정도의 층고를 보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4.2제곱미터, 층고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또 특이한 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들이 일기예보를 보실 때 날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걸 확인하기보다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살피실 텐데 특별히 이 공간에서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에 도입되는 이런 공기청정 시스템이 빌트인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잘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층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을 두는데 저 끝에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대가 빌트인되어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집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래 건조하는 거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실 텐데 건조기 겸용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방건조 요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전자레인지가 빌트인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이 많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1인 가구를 겨냥한 편의시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 그다음에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아침 조식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살더라도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광폭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SUV 차량까지 탑재가 가능한 그런 그 기계식 주차장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옥상에는 스카이 라운지, 북카페가 있어서 주말에도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심플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층고가 4.2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스튜디오 집 높이보다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사실 저도 복층에 살고 있긴 한데 짐 같은 거 옮겨놓고 이런 정도밖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 올라가셔도 충분한 생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옵션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요. 요즘에 미세먼지 정말 난리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빨리 건조기까지 됩니다. 사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조기를 썼을 때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라이프가 달라졌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한데 건조기 들어가 있고요. 뭐 지금 뭐 카쉐어링, 조식 서비스, 뭐 광폭 주차장, 스카이 라운지 여러분 비욘드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모든 것이 훨씬 더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진정 좀 하고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예, 부동산의 명언이 있죠. 무엇보다도 입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표시한 대로요. 오늘 소개하는 오피스텔 입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7호선이 강남 접근성이 좋죠. 그다음에 건대 입구역도 강남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역입니다.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1분, 7분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바로 위에 가면은 지하철 5호선 군자역은 우리가 중앙이나 광화문 갈 때 아주 용이한 노선인데 바로 이렇게 직줄근접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핵심 노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지하철 여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중심으로 외곽으로 주말에면 많이 나가실 텐데요. 그중에 핵심이 도로교통 요건을 살펴드리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강변북로 모두 10분 내외 거리에서 차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도심지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말에 문을 열고 나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우리의 개인 정원고 같은 공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뚝섬 한강공원도 지금 거리에 있고요. 서울숲 공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쾌적한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는 것이 아까 배우 수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종대와 건국대학생들 약 3만 8천 명의 학세권 항상 영구적으로 수요가 있는 층과 바로 연접해 있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옆에 성수와 IT밸리, 강남구청, 강남일대 근로자들, 잠실역 인근의 근로자들 약 35만 명의 배우 수요가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젊음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바로 앞에 지금 세종대 있죠. 조금만 가시면 건국대 있죠.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많은 젊음의 거리라는 점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도로교통망도 워낙에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살아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원래 항상 늦게 일어나고 잠을 뭐 맨날 늦게 자고 이런 편인데도 어린이대공원 여기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서 산책도 하고 뭐 체조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거든요. 같이 체조도 하고 이렇게 힐링 라이프를 여기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출퇴근하시고 퇴근하시고 나서 직장인분들은 여유롭게 한번 산책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입지역과 정말 좋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봐야 되겠죠.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래가치 요인들을 살펴드리는데요. 미래가치 요인들이 가끔 설명하다 보면은 실제 물건지 인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로 가까이 있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와 세종대가 쉽게 떠날 수 있는 입지가 아닐 거예요. 바로 영구적인 학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살펴드리는데 왜냐하면 실제 이 인근의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수요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 위치가 두 개의 대학교를 연접해 있는 입지는 상당히 드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져 있는 것이 바로 지적 편집도인데 여기 어디냐면 성수동입니다. 요즘에 뉴트로라고 해서 신복고의 열풍이 불어오고 많은 젊은 층들이 찾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해서 상당한 핫플레이스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지금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성수동 중공업 지역인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곳에는 혹시 오피스텔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는 있지만 그때 적용받는 용적률은 250%고요.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지를 하게 되면 450% 이상의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많은 모든 어떤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드는 직객이 되는 가장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판교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떠오를 정도로 IT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바로 성수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수동에는 이미 4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입주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배우 수요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성수동을 강조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가치 요인에서 살펴드려야 되는 것은 아까 군자역에서 바로 옆에 가시면 장안평인데 장안평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중고차 어떤 그런 시장인데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바로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장안평의 도시재생사업 상당히 많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2020년까지요. 자동차 문화 융복합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진척되면
1만 천여 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요. 5,700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적용받는 용적률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개발을 하면 600%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그 인근에 쏟아지는 배후 수요가 오피스텔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소장님께서 전해주신 바대로 성수 쪽, 이쪽 요즘에 뭐 핫하죠. 굉장히 후끈합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도 모여들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광진구 화양도교 오피스텔을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개발호재들 많지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업병의 도시재생 사업까지도 말씀을 저희가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이 투자 포인트 핵심적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처음부터 제가 짚어드렸는데 아마 그런 내용과 가장 흡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배후 수요가 매우 중요한데 35만 배후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있고요. 그 배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지하철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특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젊음의 거리 바로 성수동 새롭게 떠오르는 성수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바로 옆에 건대 상권과 세종대 상권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영화관, 그다음에 대형 대학병원 이런 살기에 필요한 주거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극대화되어 있는 점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491실의 대단지예요. 인근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자체는 굉장히 소형 그 소규모 단지들이 많은 반면에 오늘 소개하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군 건설사가 제공하는 491실의 대단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꼼꼼하게 다양한 편의시설도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내부 인테리어 하나하나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상품 자체의 차별화를 강조점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도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둘러보시면요.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뭐 영화관, 백화점 뭐 이런 입구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 찾아보기 정말 어렵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소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분양가 자체가 그 층과 향에 따라서 일단 상이하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분양가는 2억 5,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임대가는 1,000에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요즘에 주거용 부동산에는 대출이 꽉꽉 막혀있는 사정인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500만 원 정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는 900만 원 정도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실투자금액 8,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간단하게 끝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 좀 전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투자 시 유의사항.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하는 시장 상황인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투자는 본인의 어떤 책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플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료 수준이 정말 그러한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실 수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주변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 한정돼 있습니다. 상업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품을 활용해서 임대료 수준과 공실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상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그다음에 현장에 펜스까지 다 쳐져 있습니다. 본인의 걸음으로 직접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안내되는 전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실투자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세금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스케줄을 잘 세워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